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민이네가 사용하는 캠핑용품 중에서 주방용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캠핑을 하면서 많은 주방용품을 사용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용한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거나 정말로 찐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 5가지 딱 추려서 가지고 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토의 레귤레이터입니다. 소토 스토브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모델 ST310 제품 정말 많이 쓰시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품도 바로 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여기 보이시는 파우치, 그리고 여기 실리콘 4개, 그리고 어시스트 총 포함된 가격이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스펙이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ST310 모델 가장 큰 장점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정말 수납이 좋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요 파우치 안에 요 제품이 쏙 들어가서 들고 다니기 정말 좋고 특히 백패커들도 엄청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요 화력이 정말로 일정합니다. 약 25도에서 5도 사이의 외부 환경에서는 일정한 화력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텐트에서 쓰든 밖에서 쓰든 그 화력이 정말 세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지난 4년 동안 활용을 하면서 정말로 화력이 좋고 컴팩트하고 가벼운 요런 스토브 한 개는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찐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다양한 악세사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악세사리는 총세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샤흐리자드라는 캠핑 기어 샵에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요 우드 스탠드입니다. 소토 레귤레이터의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 땅을 지지할 수 있는 게요네 개, 다리밖에 없고 그리고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가볍지만 무게를 잘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다. 땅에 지지했을 때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샤흐리자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 우드 스탠드를 샀어요. 요거는 여기 보이시는 네 군데 홈에 소토 31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꽂아서 지면을 좀더 튼튼하게 사용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꽂아 볼게요. 이렇게 네 개를 딱 꽂으면 엄청 튼튼해요. 이 상태에서는 거의 흔들림이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 요리를 하거나 또는 커피를 먹을 때 조금 더 견고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샤흐리자드에서 구매한 제품은 연장 오덕이에요. 연장 오덕은 여기 지금 어시스트 세트 파우치에 딱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지금 파우치에 홈이 있거든요. 요 홈에 연장 오덕 키트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ST310에 꽂아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한번 꽂아볼게요. 꽂는 거는 정말 간단해요. 홈에 맞춰서 네 개를 천천히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훨씬 더, 지름이 넓어져요. 소토 레귤레이터의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면 19cm까지의 이 지름을 커버하지만 이 오더 키트를 연장하면 220m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훨씬 더 견고하게 우드 스탠드로 잡아주고 조금 더 넓은 지름 그리고 튼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더 키트까지 함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드 트레이는 21,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장 오덕은 16,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튼튼하게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탄가스 워머예요. 저는 두 개를 구매했는데 이렇게 카키색 색상의 부탄가스 워머를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붙일 수 있게 부지포가 되어 있어요. 요쪽, 뒤쪽. 붙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부탄가스가 있죠? 부탄가스에 딱 맞게 씌워서 마지막에 부지포를 붙여주면 됩니다. 훨씬 더 감성감성하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탄색인데, 뭐 카키색이나 검정이나 파란색이나 다양한 그런 디자인과 많은 워머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이 사이트에서 구매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리뷰하는 건 모두 내던 내산입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악세사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레귤레이터가 바로 소토 ST310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캠핑용품은 바로 앞에 보이시는 스노우피크 티탄 컵입니다. 티탄 컵의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지민이, 저, 밍밍이 이렇게 세 가족이에요. 그래서 450, 300, 220 이게 바로 제가 쓰는 거, 밍밍이가 쓰는 거, 그리고 꼬마 캠퍼 지민이가 쓰는 컵입니다. 요걸 산 가장 큰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태킹이 돼요. 뭔 소리냐면 보이시면 쏙 쏙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그냥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캠핑용품들은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수납일 거예요. 컵 3개를 스태킹을 해서 하나의 컵에 다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매력적이죠. 네, 이거는 포기 못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요 디자인이 정말로 이쁘고 보이시나요? 손잡이도 이렇게 접이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들고 다니기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이렇게 접이식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좋은 또 장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정말로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 제품이 티타늄 0.4mm 소재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손에 손목에 전혀 무리가 없고 짐니같이 조그만 꼬마 캠퍼가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총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단점도 좀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은 이 제품이 티타늄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넣거나 커피를 마실 때 조심해야 돼요. 손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이 접이식 손잡이를 펼쳐서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 마시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할 때 요 로고 부분은 최대한 조심해서 설거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에 이제 넣어서 수세미로 이렇게 빡빡빡빡 긁을 때 요 로고 부분이 좀 다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노우피크 제품 전부 이뻐서 정말로 이 로고가 없으면 또 좀 감성이 떨어지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캠핑 주방용품은 바로 벨락에서 나오는 후라이팬 그리고 사각 그리들 요거 두 개입니다. 벨락 제품을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휴대성도 정말로 좋고 제품도 튼튼하고 사용이 편했어요.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우선 후라이팬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라이팬 수납은 이렇게 파우치에 들어가 있고요. 파우치를 열면 후라이팬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 후라이팬 손잡이가 이렇게 부직포로 뜯으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지 않다라는 게 우선 수납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파우치 안에 이렇게 쏙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정말로 휴대성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고 안에는 코팅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 제품 벌써 3년 가까이 사용했는데 지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죠? 정말로 튼튼한 녀석이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사용할 때 이렇게 손잡이를 연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돌려서 손잡이를 돌려서 연결을 했죠. 이렇게 제품을 결합을 해서 스토브를 놓고 스토브 위에 올리고 뭐 삼겹살이나 볶음밥이나 다양한 제품들을 먹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주방용품입니다. 후라이팬은 20cm 그리고 24cm 두 가지 종류가 나오고요. 저는 24cm 제품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3인, 4인, 많게는 5인까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거익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품 가격은 39,900원. 거의 4만원 정도 하는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드렸던 사각그리들. 사각그리들도 똑같습니다. 요 파우치 안에 우드 손잡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게 되면 보이시죠? 여기 부직포가 있고 뜯으면 우드 손잡이가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성이 좋고요. 그리고 사각 그리들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네,
스펙은 후라이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코팅이 정말로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을 먹거나 또는 삼겹살을 먹거나 토스트를 먹거나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각그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팅 같은 거 할 때도 이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손잡이를 빼고 테이블 위에 이쁘게 플레이팅해서 놓으면 먹으면서 또 따뜻하게 음식을 조금 더 맛있게 식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또 재밌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납성입니다. 이게 이제 직접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우드 손잡이로 되어 있어서 패킹을 하는 캠퍼에게는 정말로 수납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납이 정말로 좋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품을 제가 3년 동안 썼는데 전혀 눌러붙음이 없어요. 뭐 고기를 먹든 눌러붙는 볶음밥을 하든 뭐 후라이를 하든 다양한 음식을 많이 해봤는데 눌러붙음이 없어서 먹기도 좋고 설거지도 정말로 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다양한 여론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캠핑을 하게 되면 뭐 화로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음식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릴, 가스버너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벨락에서 나오는 사각 그리들과 후라이팬은 전부 모든 여론에서 쓸 수가 있어서 크게 뭔가 제약을 받지 않는다? 화력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전자레인지는 활용을 하면 안 되니까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요 녀석. 샌드위치 쿠커입니다. 샌드위치 쿠커 뭐 시중에 어떤 거든 좋아요. 다양한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쓴 제품은 좋았던 점이 이렇게 제품을 쓸 때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납이 너무 좋고 설거지할 때도 편하고 기름때나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닦아낼 수 있어서 좋았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정확한 제품명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샌드위치 쿠커도 거의 4만원에서 5만원대 정도면 인터넷에서 좋은 제품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쿠커는 정말로 음식을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캠핑을 하면서 그냥 식빵 한 개를 그냥 올려서 케찹이나 또는 다양한 맛있는 밤 소스 같은 것들 좀 넣어서 구워 먹기도 하고 호빵에 인절미 넣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는 불고기 같은 것도 넣어서 먹어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재미가 있죠. 아침에는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식빵에 소세지 그리고 뭐 머스타드 소스 좀 발라서 구워 먹으면 정말로 최고입니다. 요거는 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캠핑용품이라고 제가 추천드릴게요. 아이 있는 집은 필수! 다섯 번째로 추천드릴 캠핑 주방용품은 바로 스탠리 런치박스입니다. 스탠리 런치박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캠퍼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색상도 녹색, 뭐 파란색, 흰색, 리미티드 에디션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아주 핫한 녀석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녀석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제품을 열면 이렇게 짠! 저희는 이렇게 조미료와 그리고 각종 소스, 그리고 커피, 지민이가 좋아하는 제티, 그리고 차, 그리고 코스터 이런 것들 좀 약간 들고 다니기 애매한 주방용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 안에 넣어서 들고 다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탠리 런치박스에 딱 맞는 악세사리들 시중에 정말 많이 팔잖아요. 저는 좀 우드 재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퓨파 캠프라는 곳에서 악세사리를 좀 샀는데 그거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런 우드 상판 요런 것들을 구매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부분에 상판을 꽂을 수 있어요. 상판을 요렇게 꽂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탠리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기 마음에 이쁘기만 한데 조금 더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악세사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평평하게 테이블로 놔서 여기 이런 컵들을 이렇게 놔도 되겠죠? 컵들 놓으면 정말로 이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악세사리를 샀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프레임에 달 수 있거든요. 한번 달아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홈이 있어요. 그래서 홈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딱 들어가죠? 이렇게 딱 걸어주면 체결이 됩니다. 이렇게 체결하고 나면 여기에 골재로 랜턴이 딱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여기 걸리는 여기 시에라 컵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컵을 걸거나 골재로 랜턴을 놓거나 또는 다양한 추가적인 악세사리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개더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 제품은 이케아에서 산 접이식 접시 거치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제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대로 지금 접시를 하나씩 넣을 수가 있게 제품이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역시 수납력입니다. 수납이 정말 최강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소에는 요 제품이 요렇게 엄청나게 컴팩트해지죠. 요 제품이 지금 가장 최소 길이가 8.5cm, 최대로 쭉 늘리면 50cm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활용성이 좋다. 캠핑씬에서 활용성이 좋은 녀석이다라고 생각돼서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캠핑 그릇이 사이즈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이런 플랫한 건데 폭이 넓은 그릇들도 많죠. 그런 것들도 약간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을 쭉 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이즈나 크기나 또는 공간 사이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조금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접시 거치대. 이런 것들도 하나씩 들고 다니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케아에서 구매하시면 가격은 25,000원. 근데 상시로 할인을 좀 많이 해서 한 16,000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추천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지민이네가 사용하는 주방용품 베스트 5 그리고 이케아 용품 1개 총 6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캠핑 용품 중에서 정말 신박하다. 와, 이거 아무도 모르는 제품이다.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이미 캠퍼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제품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캠핑을 처음 하시는 캠리니 분들이나 주방용품 중에서 어떤 제품이 좋은지, 그리고 많은 캠퍼분들은 어떤 용품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캠핑 즐겁게 하면서 다양한 용품들 추천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캠핑 브이로그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